아, 요 작은 소나무는 아, 3년 된 아, 묘목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옮기려고 아, 이거 옮겨가지고 화단에다가 옮겨서 화단에다 심으려고 이제 캐봤습니다. 요즘은 이제 어리니까 분은 아직 안 떠도 되고요. 요렇게 삽으로 옆에 뺑 들어가면서 찔러가지고 무른 땅이니까요. 요래가지고 캐면 됩니다. 지금 3월 중순인데요.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캐서 심어도 잘 삽니다. 한 10그루 정도 되는데요. 제가 이거 캐서 쭉 캐가지고 그런 식으로 분을 떠서 옆에 삽을 찔러가지고 흙 약간 달리게끔 뿌리가 잔뿌리가 많으니까요. 그런 식으로 갔다가 가까우니까 살짝 심으면 분안 떠도 굉장히 잘 삽니다. 소나무는 캘때 뿌리만 안 다치게 캐면 잘 살아요. 아, 소나무 이렇게 다 심어봤고요. 소나무는 지면보다 살짝 높게요.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묘목은 지금 물 한번 주면은요, 물안 줘도 돼요 이제. 그러면은 알아서 잘 자랍니다. 소나무는 너무 뿌리가 깊게 들어가면요, 소나무가 자라지 않고 뿌리가 썩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낮게 심어놓으면은
굉장히 잘 자라요. 그리고 소나무 뿌리가 손상된 게 없어가지고 캘 때 이렇게 잘 흙을 털면서 캐면요, 분을 안 떠도 잘 삽니다. 저 5월달 이후로 그 이후로만 여름에 더울 때만 저 옮기지 않으면은 소나무는 웬만하면 잘 삽니다. 이렇게 하고요. 이제 가운데 물 한번 주고 흙으로 살짝 덮어준 다음에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며칠 있다가 한번 주고 여기 내버려 두면은 잘 삽니다. 뭐 비가 엄청나게 안 와가지고 땅이 다 마르면 안 적어야 돼요. 웬만하면은 소나무는 죽지 않습니다. 뭐 땅이 정 말랐을 때 주면 돼요. 너무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, 소나무는. 그래서 지면보다 높게 심고요. 그리고 정 땅이 말랐을 때, 감을 때, 그때 물 한 번씩 줘주면은 굉장히 잘 자랍니다. 그리고 소나무는 이 뿌리를 손상되지 않게 캐면요, 굳이 분, 묘목을 얘기하는 거예요. 분을 안 떠도 한 몇 년생까지는 잘 삽니다. 한 3년, 4년까지는 그 정도 자란 거는 분 안 떠줘도 잘 살아요. 그러니까 분 안 뜨고 흙을 많이 털었을 때 또 너무 뿌리가 말르고 그러면 안 되니까 뿌리 다치지 않게 해가지고 뭐 물수건 같은 거 뭐 이런 거로 뿌리 쌓아주고 이러면 장시간 뭐 이렇게 옮겨서 심어도 죽지 않습니다. 소나무 묘목 심는 거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. 이렇게 심으면 잘 산다는 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